예, 토끼사 여러분. 네. 아침 일찍 또 여기 이사 때문에 왔는데, 해가 금방 뜨네. 지금 6시 30분이 좀 안 됐는데, 6시 한 25분 정도만 해도 깜깜했거든.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해가 늦게 뜨네요. 6시 반 되니까는 해가 떠버렸어. 하, 왜 이렇게 일찍 차를 대달라고 그래. 포장도 다 안 해놓고. 원래 6시까지 오라고 그랬는데, 아휴. 내가 어제 또 저기 하는 사람들하고 뭐 하느라고 승용차를 밖에 세웠거든. 아침에 승용차 넣어놓고.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온 건데, 봉산동 휴먼시아 날맹이 아파트에서 여기 신탄진 서희 스타일스라고 금강 엑솔루트 옆에 신축이죠. 얼마 안 됐죠. 거기로 이사 가는 것 때문에 왔는데 뭔 6시부터 대달라고 그래 차를. 그리고 22층에서 35층 간다는데 이게 또 사이즈 안 나오니까 영세항업체라 사다리차도 없어. 일당만 조지는 거요. 22층에서 1층까지 내렸다가 다시 1층에서 35층까지 그냥 몸빵으로 올리는 건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야. 그럼 또 당연히 받아내야죠. 또 이 시간 가는 거. 그래서 아침 일찍이야. 뭐 국밥집은 이 동네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컵라면이나 하나 빨러 가보려고요. 분식집이 문을 열었나? 분식집이 문을 열었나? 간판을 켰는데, 아이고, 여기 발소가 돌아가네. 이 동네도 발소가 있구나. 이 발소. 독구자 여러분들, 저거 뺑뺑이 두 개 돌아가면 불법인 거 아시죠? 한 개만 돌아가네. 불법이 아니구나. 진짜 머리 깎는 거. 여기 열었네. 그러면 라면보다는 이게 낫지. 성라면보다는. 뭐 먹을까? 갈보들이 일찍 출근하네요. 먹을만한 게 뭐 있어? 뭐를 먹지? 아, 참, 막상 땡기는 거 없고, 목이 칼칼해서. 아무튼 하나 먹을게요. 빠이빠이.